했던 게 이제 남은 게 홍사탕 프린세스 이거를 프린세스라고도 하고 커피 요청 프린세스 장미 무조회라고 하거든요. 그 셀리코한 이것도 있는데 얘네는 알리에서 산거 아니고 폰디에서 구매한 아이들이고 얘는 이제 알리에서 구매한 것들인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는 기모노예요. 만원인가? 안될것 같은데 2,000원? 그 안에 세일로 해서 내가 좀 저렴했어요. 8,000원대. 얘도 다른 폰디에서 산이라 얘는 알리께 아닌데 얘도 이제 알리께인데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말고 얘는 간호사 뭔가 패키지 같은 거좀 망가지다고 들긴 한데 그래도 처음 얘기해도 나쁘지 않아서 얘 만원 이하로 아마 다른 인형한테도 저는 옷을 사서 입힌 건데 기억이 안 나는 게 무엇더라? 옷이 많아요. 저런 것도 있고 아 유니아 유니아가 입고 있는 백설공주 같은 이것도 이제 알리에서 산 거라 한번 합치면 하나 둘 네 벌인데 또 다른 거 치킨 것도 있고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통계에서 구매하면 이런 옷은 하나에 만 원도 넘어요. 다섯 벌 사면 5만 원씩 하면 비싸거든요. 근데 알리에서는 다섯 벌 정도 사면 5만 원 이하로 나와요. 한 3, 4만 원? 그래서 좀 알리께 제재되는 듯한 품질은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근데 저좀 인형을 많이 데리고 오는 사람한테 알리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리뷰 영상 올리려고 찍었는데 이것도 이제 다음에 같이 해서 리뷰를 좀 해서 리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가 왔나 봤는데 무거운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형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문에다가 천인데 두껍고 인형을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엄청 크죠? 뜯어서 열어본 다음에 저 아이들은 장식을 좀 해줘야겠어요. 여러분 진짜 저 엄청 힘들었어요. 저 천대기도 다 옆으로 치워놨죠? 인형 상하지 말라고. 진짜 인형 튄다고 이 정도면 인정 아닌가요? 사실 여기 또두 마리 더 있는데 논발이라서 얘는 영상 찍었다가 편집 삭제돼갖고 다시 찍어야 돼요.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근데 보시면 인형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기가 더 있어. 정리하면 세개더 있고, 여기서 쌓아놓으면은 차고, 기존에 가지고 다섯 종 정도 있거든요. 꽉 차요, 일단은. 여기 하나에 다섯 개씩 들어있는 거라. 10마리, 15, 아니, 5, 10, 15, 20, 25, 30 칸짜리인데, 30개 들어갔었는데 아직 정리가 다안 됐어. 엄청 힘들어. 기존에 다 꺼내왔어요. 근데 요즘에 카논, 유니아, 솜사탕부터 시작해서 구하기 어려운 애랑 이거 쉬운 애들, 비싼 애들, 저렴한 애들 해서 막 고민하는데 모르겠어. 아직 안 오는 솜들이 많아서 꺼질 것 같아요. 새로운 솜도 있거든요. 그것도 넣어놔야 되거든요. 돼가지고 여기 도전 두 번째 가면 쉬워질 것 같아요. 진짜 솜에 찐 진심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도 솜 인형 더 있고 아, 근데 정리 안 되는 또두 마리 더 있어요. 세 마리인가? 세 채? 여기 안에 쌓여있는 그래프에 비니스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많아서 감당이 안될 정도로 많아갖고 제가 하나 샀는데 설치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 너무 힘들었고 큰 저기 이제 문에 건데 큰게 있는데 그냥 큰게안 맞아갖고 무거워서 인형을 넣은 채로 욕심부리느라고 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작은 게 있더라고요. 작은 건 맞던데 이제 저 양면 테이프 강한 강력 테이프가 하나 붙어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맞췄는데 좀더 오른쪽으로 할 거야. 문이 잘안 열릴까봐 왼쪽에 좀 해놨더니 문고리를 둬가지고 잘안 열리게끔 만들어놨어. 실수했어요 제가. 나중에 떼갖고 붙일 수 있으면 떼 붙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아끼는 애들만 넣어놨거든요. 새로운 애들 해가지고 해놓고 밑에는 제가 아끼긴 한데 그렇게 많이 아끼지 않은 애들부터 시작해서 위에는 좀 비싼 애들 그래도 마음에 색깔 마음에 드는 애들 정리했고 1시간 내내 정리했습니다. 진짜 힘들었네요. 아이 근데 여기 바구니 옆으로 옮겨놨어. 너무 힘들어 진짜. 인형 왜 이렇게 많아. 죽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맨날 보는 건데 안 쓰는 애들 위주로 넣어놨잖아요. 뭔가 엄청 예쁜 애들만 넣은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장식장에다 진짜 예쁜 애들만 넣어놨는데 여기로 옮겨놔야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괜히 뻔질 텐데. 얘도 귀여운 아가들이 꽤 많답니다. 숨 쉬기 힘들 정도로 많네요. 애들 너무 좁아서 숨 쉬기도 힘들 것 같아. 링디 그냥 중간 정도 고양이라떼 중간 정도 얘도 이름 기억이 안나그 이름도 나오죠 중간 정도 새별 중간 정도 브라나비 중간 정도 좋아하는 애 그리고
최근에 받은 각 그대로네. 좋아하는 정도. 중간 리즈메 중간 코튼 캔디인가 맞나? 중간. 그다음에 프릴리 엄청 좋아하는 애. 아이올린 중간 위계 최 거의 최애 수준으로 좋아해요. 그다음에 코코마 얘도 엄청 좋아하는 애. 작은 단어 엄청 좋아하는 애. 좋아하는 애를 주스록 입 변해서 화려하죠. 머리도 그렇고 대부분 화려해. 그리고 밑에 이제 구하기 힘든 카논 유니아 솜사탕. 근데 구름이는 구하기 쉬운데 제가 좋아하는 애랑 그냥 넣어놨어. 머리카락 안에 들어가면은 처리하기 힘들어. 짜증나. 이런 게 짜증나는 거. 지퍼를 또 내려서 쭈르륵 열어가지고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 쭉 열어서 이렇게 머리카락 빼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다시 가발등들은 머리 아껴. 단어 작은 단어는 양갈리 있는데 티가 안 나는 거라. 머리카락 끼면 짜증나요. 문의하기보다 아까는 힘들게 알았어. 손으로 집어넣으면 닫아줘. 머리카락에 걸리는 거 풀고 정리. 그 다음에 여기는 고민 좋아해.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구하기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 서라 좋아하는 애 중간 중간 조금 확 내려간 분위기 귀여워. 그리고 이제 젠제긴 캔디바니 소포 SP 정량 제일 좋아하는 것들에서 정 많이 하나만 더 나오는데 구름이는 뺄까? 나중에 처음 보면은 아니 구름이 좋아하긴 좋아. 그리고 미니 구름 끝에 구름이 저기 바구니에 걸어놨어. 어쨌든 손정리 귀여워. 그리고 이렇게 옮겨놓은 애들 이렇게 안 닫죠. 심플이랑 사스켓이랑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아. 옷이 두꺼워가지고 심플이 새우 옷만 입혀서 저기 구름이 밑에다 넣어도 아니다 저 최애 하늘색 인형을 밑에 넣어두면은 구름이랑 비슷한 색깔로 맞추고 그 다음에 심플이 넣으면은 완벽하겠어. 진짜 힘들게 정리했다. 너무 힘들었다. 했는데 양면 테이프가 약해가지고 쓰레기 봉지 무시해줘요. 떨어져서 바닥에 다시 붙여야 돼요. 오늘다가 와 짜증 나서 다시 했어요. 옆으로 좀 옮겨놨는데 자꾸 왼쪽에 빠져서 짜증이 나긴 하는데요. 일일이 하나하나 약간 막 기울어지고 치우쳐졌지만 다시 정리를 좀 했어요. 그리고 알림도 새우도 많이 왔는데 다섯 벌 정도 되는데 얘는 옷만 있어요. 한 치만 있어요. 사이 치마 안 입는 게 있어서 썼던 건데 지금 치마가 없을 거니까 진짜 다섯 벌 정도 모르는데 심플이 제가 이제 개구리 옷만 입혀놓고 지금 사스켓이 이제 비어있잖아. 옆자리 채워주려고요. 그래서 저 개구리만 입는 애를 벗겨다가 좀 갈아입혀야 돼. 새우신데 잠옷 같아요. 원피스 같은 느낌을 기대했는데 좀 저렴이라 그런지 그런 느낌은 안 나고 심플이 솔직히 개구리 옷만 입혀놓고 좀 별로였는데 머리끈까지 해서 얘도 따라서 같이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가발기는 생머리 좋아하는데 정리가 안 되고 러져보냐고 다들 대부분 다 묶으시더라고요. 저도 묶어서 좀 보관하려고 이렇게 또 깜찍하게 그래서 뭔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닦는 거 묶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스켓도 따니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애는 꺼내놨어요. 바로 귀여워. 머리 따줘야지. 옷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안에 바지가 민망해. 너무 귀여워. 머리도 가죽끈으로 묶어줬는데 좀 고급스럽게 묶어줬죠. 머리 따왔는데 여기 가죽끈 남은 걸로 다 묶어줬어요. 머리끈 꺼내기 귀찮고 고무줄 있는 건 다른 조합이 있는데 거시까지 나가도 귀찮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샤무드끈 가죽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샤무드끈 그리고 좀 저렴한 애다가 묶어줬어요. 이 아이도 이제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줘야겠지. 뭔가 조금 더 단추가 염해했으면 좋겠어. 귀여워, 애기 같아. 심포기한테 저평을 물려줄 걸 그랬나? 진심 너무 귀엽다. 머리 살짝 빠져나온 그 머리카락 자도 귀여워. 분홍이나 노랑이나 은근 잘 맞아. 귀여워. 원피스 같은 잠옷 같은 느낌. 머리도 이거 뒤로 좀 빼줍시다. 안 맞춰서 보관할게요 모두. 그리고 염해. 애기 같은 느낌을 살려. 귀여워 너무나도. 기왕 옷도 다 꺼낸 겸에 서민이랑도 같이 리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영상을 따로 편집하다 보니까 날아갔어. 옷만 모아둔 게 있었는데 영상이 날아갔어요.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 그냥 인형한테 옷을 입힌 채로 찍어도 되잖아요. 옷 속에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해서 여태까지 힘들게 다 서명을 했는데 날아가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아프더라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소민형은 아기토끼 레빈이라는 애인데 속살 소매 거예요. 근데 여기 뭔가 얼룩이 묻었는데 새 소매인데 귀도 있고 토끼토끼 누가 봐도 뼈기는 아니고 솜기인데 제가 예전에 이 아이를 구매하려다가 대못죽 데뷔 못하는 죽는 병이라는 소설? 웹소설이 나오는 라노베? 나오는 아이인데 아니 구매하려니까 책을 28권인가 몇 권까지 읽은 걸 인증을 하래. 근데 나 팬이 아니거든. 그래서 못 샀어요. 재고가 있어도. 그래서 중고로 구해왔는데 다행히 딴 분이 어떤 분이 매물 넘는 거 팔아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벌써 귀부터 너무 귀엽죠. 점도 있고 보라색 눈에 제가 그런 걸 안 좋아하거나 뭐 안 봐도 너무 귀여운 외모에 빠져들어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샀어요.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다른 인형도 많이 입혀줬으니까 얘 아이도 입혀줄 거예요. 근데 옷은 그냥 한 번에 이제 영상에는 따로 지역을 날아가 버려서 고민이 됩니다. 따로 그 다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헷갈리시니까 그냥 찍고 나서 다른 옷 인형을 입힌 거 다시 찍어서 두 개 영상 나뉜 다음에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헷갈려요. 어쨌든 이렇게 옷 샀다는 거는 인정. 네, 이제 왜 레빈이는 머리 쓰면 좋을까? 장미는 잘 어울릴까요? 근데 생얼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되게 잘 어울릴 거예요. 요정요정해가지고 한번 입혀볼게요. 귀여워 진짜. 옷도 같은 영상이 찍은 다음 나눠서 쇼츠로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을 듯? 왜냐면 너무 불편해서 영상이 날아가. 영상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옷을 입혔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토레라고 불러요. 줄여서 아기토끼래. 요 아이도 이제 뭔가 보관 옷장에다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예쁜 비주얼이라 마음에 들었는데 소매는 많이 시켰는데 옷은 많이 왔지만 인형은 이거밖에 안 왔네? 또 제가 리뷰를 해드릴 곳이 일단 보라색 꽃무늬 귀여워. 마법사 같은 벌꽃 모양. 이 아이도 작은 진열장에다 넣어주고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 롱다리 아이도 넣어놨고요. 새 옷 입힌 게 일단은 백창호랑 백린이 그다음에 영상이 날아가서 다시 찍는 건데 솜사탕에 프린세스 옷장 퍼퓸 옷장 프린세스 다른 말로는 장미무도 요 아이랑 그다음에 우리 SP 소포 옷 세일러 가방에 세일러 옷에 가방 허다리 가방 웨딩드레스 캔디바니 면사포까지 그리고 퍼퓸 옷장인 그리고 아니 다른 옷장인 아슬파 어쩌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거 회고로 하고 바지 머리 리본까지 새 옷? 네, 우리 아이도 새 옷인데 흑표 어쩌고 설표? 근데 신발이 벗겨졌어. 정리하다 자동으로 벗겨져서 신겨놨는데 다시 입히기 귀찮아요. 그리고 기모노 알리에서 구매한 거 얘는 알릴 거 아니에요. 밑에 건 다 알릴 거고 또 얘는 알릴 거 아니고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큰일 났다. 동상 잘라가 다 기억이 안 나. 일단 이것도 알리옷 간호사 짱 모자는 안 맞아서 벗어놨어요. 모자가 안 맞더라고요. 얘가 찾아봐야겠다. 황급장 해골트리 화이트리 이름 요 아이가 보니까 그렇고 얘는 백차슬. 그리고 요 아이가
포네, 요 아이 이름 포네예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얘가 뭐였더라? 그럼 세트 신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차월 강연. 요거는 아직 입을 안, 아예 찍었다가 날아가서 다시 찍어야 돼요. 이거 백차월 강옷인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모자가 두 버전인데 신버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띠가 두 버전인가? 모자가 신버전이라는 분도 많이 계셔가지고 약간 아홉 버전인가? 제가 볼까? 다음에 새로 산 거 10벌, 11벌, 12벌. 정말 돈이 많이 들었어. 근데 이 정도 사면 원래 10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기본으로. 근데 알리에서 한 이런 10벌 정도 산 거 같은데 알리 덕분에 좀 절약을 했어요. 딴 데서 사면 따로 구매하면 한 벌에 15,000원 이상 들어갔는데 얘네는 한 벌에 10,000원도 안 하니까 한 2-3만원 더 절약한 거 아닐까? 그래도 그나마 얘네는 또 새로 이렇게 입혀가지고 다른 것도 찍으면서 한꺼번에 리뷰를 좀 할게요. 원래 이거 인형 리뷰할 생각이 아니라 정리할 생각인데 정리하면서 리뷰를 같이 올려야겠다. 저 날아가서 영상이 짜증나도 안 되겠어요. 한 번에 그냥 다 해버려야지. 뭐 치웠어요. 아, 저 선풍기. 밖에 나가서 옷들을 재워왔는데요. 백차월강 머리띠 버전. 이 봉투 되게 독특하거든요. 세워도 시켰는데, 일단 봉투. 유소음 때문에 소리 날걸요? 시끄럽게. 이런 소리 있네요. 이상한 소리. 이거? 이거? 20cm. 여러분, 언니한테 신고했는데 맞을까 모르겠는데 커요. 근데 20cm였나? 25cm였나? 20cm였어요. 이거 집합적인가 보다. 내 재질이 독특한 거 같은데 아니네. 이런 식으로 백차를 샀는데 머리띠 긴팔 원피스. 모자 버전은 민니니가 입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는 이제 보니까 9버전인가? 아, 신버전, 신버전이라 그랬는데 얘는 9버전이네. 안 하더라고요. 근데 비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산을 한번 볼까요? 똑같이 저도 원피스 색도 다르는데 안 뜯었네요. 보니까 안에 원피스. 아, 바깥 원피스인데 바깥 원피스인데 또 머리띠랑 똑같이 머리핀 대창이고 목걸이랑 다 있네요. 웬만한 건 신발이 없는 것 같은데 얘네는 치마. 신발이 없어. 아니면 내가 없는가? 머리핀 똑같은 거 없어. 신발? 아, 여기 있다. 신발까지. 어, 일단 제가 백차월강에 신발선이 있기 때문에 대충 구성을 알거든요? 이거 사기는 아닌 것 같아. 잘 산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이게. 옷은 이렇게 안 하니까 일단 넣어주고요. 금액은 좀 그나마 저렴하지. 아니었어요. 백차월강 신발선도 좀 저렴하게 산 거에도 저런 거에도 입금 아이가 없다 하죠. 분명히 도착을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옷부터 뽑아왔어요. 오버린 나잇인데 엄청 비쌌던데 아, 떡락해서 가격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비싼 편인데 저는 이제 세레나데라는 흰색인 그 다음에 검정색도 구매해서 이걸 두 가지거든. 사실 얘가 세레나데였고 블랙은 기억이 안 나네. 옷을 정말 오블님이 판매하는 굿나잇이라는 제품인 것 같은데 논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는 인형이 많다던가? 근데 저는 뭐 작은 사이즈 인형도 맞으니까 예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성을 한번 똑같이 볼게요. 제가 구성을 몰라서 인터넷 검색해보고 아니 판매했던 건가 사진을 보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린이라 부르는 거 아니라 검정색이 오르는 건가 이름이? 제 자세히 몰라가지고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등에다가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스윙들이 모르겠고 망토 고급스러운 되게 퀄리티 좋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새로운 토끼 모양 옷 상의 블라우스 아니 셔츠? 블라우스라 해야 되나? 블라우스? 자켓도 있고 세트가 이제 이거 목에다 목장식이더라고요. 되게 고급스럽게 잘 돼있고 비싼 이유가 알 것 같아요. 아, 근데 머리 이게 고급스러운 머리 이제 리본 레이스 들어있고
신발까지도 완벽한 구성 잘은 것 같아요. 바지까지. 아니 바지 맞구나. 뒤 장식 쪽 또 이제 검은 것도 똑같은 구성으로 완전 쎄해지라. 얘도 비닐에도 뚫어냈는데 얘도 따로 보관해줄게. 인형 신발을 시킨 애들이 있는데 60cm나 이런 애들은 여전히 그렇게 너무 커도 바지고. 근데 25cm 같은 데가 맞겠지? 이게 롱바디인데도? 롱바디인데도 참 소리하게 하면서 크기가 커가지고 그래도 귀여우니까 귀여운 모델 하는 거지. 오르도로 했는데 안 별로 같아서 이렇게 같은 구성이 있잖아요. 저는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로 바로 치우고 망토, 똑같은 망토 우선 체인 너무 귀여워. 그리고 똑같이 셔츠, 블라우스 귀엽다. 그리고 바지, 바지 뒤 장식 똑같죠? 그 다음에 신발, 신발 구성 있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머리, 아니 이거 리본 장식 있고, 그 다음에 저 자켓, 50% 같은 느낌이야 얘는. 그래도 고급스러워. 그리고 똑같이 목 장식 세트로 산 거라 세트로 트윈 룩처럼 입혀주면 예쁠 것 같아. 이런 저 오글오글한 시리즈 아직 입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영상이 날아가서 그랬죠. 원래 화창 입고 있는 장미 유도인가? 그 트윈 체스 옷도 원래 엄청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더럽게 입어보자고. 근데 나중에 떨어지는 게 나더라고. 조금 비싸게 샀어. 근데 몇천 원도 저렴하게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중에 늦게 샀어. 제일 저렴한 분에게 산 건데 알고 보니까 더 저렴하게 파는 분이 있었어. 얘도 구성을 한번 봐야 돼. 일단은 머리띠 엄청 고급스럽다. 반짝반짝 비싼 이유를 알겠어. 레이스 근데 좀 약해 보여. 조심해야지. 이런 거 뽑히면 진짜 짜증나고 끝내야지. 머리띠 빨리 날아갔네 얘도. 보관 제대로 해야지. 인형은 좀 보관을 잘해야지. 그래야 이런 건 큰일 나. 한번 같이 넣어줄게요. 오븐 테이저. 그러면 트랙 같이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원피스 된 거 같죠? 구름구름해. 하늘하늘해서 예쁘다. H가 엄청 고급스럽게 금장했다. 그리고 얘는 케이프 장식인 것 같죠? 디테일이 다 미쳤어요. 소리도 막다. 비즈비즈 느낌. 제대로 예쁘다. 날개인 것 같죠? 아닌가? 머리핀, 머리핀인가 본데? 네, 손자국 밑에도 있다 했어요. 이 머리핀은. 이게 약간 점구장인 것 같더라고. 그리고 접착제는 왜 있지? 머리, 이것도 점인 것 같지? 바지. 특전, 특전. 넘이라고 하는 거보단 특전. 신발 있고, 특전 점점 빠르게. 그리고, 빨간색 같은 그런 거. 특전 점점. 약간, 그래서, 하트 스티커 같은 게 필요가 없어, 저한테는. 그냥, 보관을 예쁘게 해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메모지. 메모지도 예쁜데, 따로 보관 그냥 해놓으면 될 것 같고, 썸에? 썸에, 썸에라 말하는 거. 비지장식. 이거는 뭐 쓰라고 준 거지? 그냥 나름 다른 거 만들 때 쓰라고 준 건가? 아니면은 저 아까 그 장식 풀어지면 쓰라고 준 건가? 그냥 부자재 영상으로 쓰면 될 것 같아. 예쁘긴 예쁜데 나한테는 잘 모르겠다. 쓸 거가 있는지 뭔지. 접착제도 지금 당장 필요 없어서. 근데 썼나 봐. 그건 없는데 양. 그리고 머리핀인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인데 부자는 맨날 더 쳐주고 음악도 온 것 같아요. 저거 자꾸 쓰러져갖고 다시 하고 해서 좀 안정적으로 했는데 여섯 번 정도 쓰러졌다 다시 세운 거라. 아침에 다 누워있잖아요.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자꾸 좀 개고생. 이렇게 해갖고 옷도 이제 리뷰를 했는데 인형은 마무리 해서 조금 붙여진 것까지 보내서 올리면 되고 영상은 그냥 또 싸구려랑 비싼 거랑 같이 해서 그냥 쌍둥이들 해가지고 하나하나 입혀줄게요. 이 정도 옷이면 다른 체인옷을 와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유명한 것들 하면서 사기당한 것도 있는 것도 마침 좀 드려볼게요. 재미있을걸요? 여러분 입장에서 좀 재미없죠?
돈 낭비야, 너무 많은 여러분은 재밌을 수도 있어. 궁금하지 않죠? 사기당하지. 일단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라 어그로는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생각이 아니라 또 그게 또 엄청난 어그로는 어그로일 수도 있겠다, 남들 봐. 근데 좀 비싼 돈이 좀 저렴하진 않게 사기당했어요. 5천원, 만원 이렇게 사기당한 건 아니라 정리하고 새 인형은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우리 소원표 같은 경우는 백린이 아! 속았어. 쉣 젠장. 핸드폰 하나도 묻어놨고 비닐도 묻어놨고 관절이랑 갑자기 짐이 쏟아지는 바람이 꽉꽉 왔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부분이 약간 없어. 진짜 먼저 그래도 닦고긴 닦고 왔어. 인형도 많다. 금방 익혀요. 근데 인형은 다 떴어요. 새로운 옷장이 왔어. 선생님은 독질하지 말고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새로운 인형도 나게 되고 너무 예뻐가지고 또 소장하고 그럼 또 돈 나가고 무한의 박수 악수라는 피드니 연방울 옷장이라는 좀 유명한 옷인데 커피 옷장인 것 같고 커피 옷장 제가 좋아하긴 했어요. 또 커피로 써있죠. 인형이라고. 그리고 또 새로 소개해드릴 인형도 따로 있는 옷도 일단 옷장. 얘는 이름을 모르겠네. 하트로 오느라 크림하트도 리뷰해야겠는데 저 아니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두 채예요. 지금 하나 판매를 해야 돼. 쓸데없이 두 개가 들어와서 뼈개는 근데 비싸게 구매한 거 비싸게 팔아야되잖아. 똑같은 가격으로 전 안 팔려. 괜히 비싸게 샀어. 후회중이야. 토끼 레빈이도 리뷰했으니까 처음 뽑으면 거의 리뷰해보는 거 같아. 얘는 까믈레라는 아이고 논란색이 근데 엄청 예쁘게 생겨서 비싸고 구하기 힘들고 가격대비 좀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생긴 건 같겠냐고 금액 같긴 아니고 이제 송판에서 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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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있어요. 매년 매년 송판에 양팔에 달기도 있어요. 그냥 비린 것 같고 머리 꼬리 머리 핀 머리 끈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얼음이 쌤층이 엄청 예뻐. 홍로그램 어때요? 안에가 홍로그램 금박지에 쌓여있는 거 그러네요. 안에가 쌓여있네. 엄청 예쁘게 만들고 출생증도 너무 예뻐. 데코레인에서 꾸미고 싶을 정도로 예쁘네. 따로 넣어놓을 거예요. 보관을 합니다. 일단은 양갈래 달비도 있어갖고 달비도 달아줄게. 이 키보이어 잡혔던 또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알아야겠는데 안 됐어. 아이씨, 이거 다이브 따옥 보장해 주셨는데 머리끈 왜 있는지 알았어. 옷끈 다음에 여기다 꽂는 거야. 그래서 늑대가 좋아해져. 역시 묶을 필요 없었어. 그러니까 머리 끝이 옆에 머리가 풍성해서 그냥 꽂으면 돼. 굳이 묶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잠깐 눈물점 이거 뭔가 했는데 보석인가 했더니 진짜 눈물점처럼 사수가 됐고 궁금했거든요. 여기 이제 보석 모양의 하트의 심장 같은 느낌? 슬림해지면 장미까지, 가시까지 너무 예뻐요. 가발견 각기인데 안에 이제 여기 오헤어에다가 달기, 가발견 비싸고 좀 반짝반짝하고 제일 좋아. 찰랑찰랑해서 예뻐요. 옷도 입혀볼 건데 옷은 까밀리한테 잘 맞는 게 뭐가 있을까? 백철광은 많이 입혀갖고 백린이한테 아이고 멀리 소리가 아이고 백철광은 백린이한테 입혀서 보셨던 거는 지루하시고 그거 안 입구나. 눈방울 옷장 한번 입혀볼까요?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안 입혔더니 색깔이 또 잘 맞잖아요. 초록색으로 눈방울 한번 입혀볼게요. 시집? 눈방울 시집? 잘 맞을 것 같아요. 따로 떨어져서 뭐 어떻게 하는 거 같아. 여기다 넣는 거네. 일단 저거 모르고 순간도착지로 칙 보냈어. 옷 망가뜨려서 큰일 났어. 옷을 입혀봤는데 이거 어떻게
어깨가 아니라 허리끈이 짧아서 한 번밖에 못 묶어서 아쉽고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요거까지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바지는 안 입힐게요. 왜냐면 속 치마가 있는데 아직까지 입히면 뚱뚱해 보일 것 같아요. 난 치마로 만족하죠. 약간 변태 같을 수 있지만 아직 속바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차라리 다른 애한테 입고 바지 부족한한테 입히면 더 활용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소매도 길고 기랑도 잘 어울리고 까넬레라는 보통 그냥 리뷰해 봤는데 모자를 쉬운 거 제일 예쁘네요. 이거는 원래 제가 꼬리를 잃어버릴까 하면 때렸는데 가게에만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수납하기 괜찮은 아이거나 아니면 예쁘거나 아니면 어쩔 없이 억지로 바라보는 거 있는데 잃어버린 게 없을 것 같아 꼬리가 커서.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건 까넬레는 좀 롱바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20cm 바디잖아. 조금 아쉽네요. 약간 미커 스타일 같기도 하고 수납성이나 아니면 좀 잘 어울려서 토끼 같은 모자는 쓰고 예쁘고 팔도 짧고 내가 어떤 옷은 있는데 너무 예뻐서 딱 할 말이 없어.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옷을 할 말이 없어. 이런 옷 좀 짱인데 잘 맞는데 색깔도 머리 색깔도 예쁘다. 달비가 떨어졌네 얘는? 아, 좀 이상하다 싶어. 달비가 잠깐 풀렸었나봐요. 됐다. 위에 좀 반대쪽으로 너무 다르네. 됐다. 못 모르고 달비를 여기 밑에다 달 뻔했는데 사진 보니까 위에 달려있더라고요. 미쿠처럼 풍성하게 이렇게. 그래서 저도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앞머리 좀 빗어줘. 전시하면 끝입니다. 자, 예쁜 얘는 머리가 좀 밑으로 내려왔네. 롱바디 옆에 까넬레. 네가 제일 예쁜 것 같다. 어째 제일 비싼 아이가 아닌데. 제일 비싼 건 크리마트 아니다. 저 늑대소녀가 제일 비싸. 비싼 거랑 상관없이 까넬레 너무 예쁘네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는 크리마트가 맞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난 늑대소녀, 난 까넬레, 난 봄이. 너무 더워. 까넬레 앞머리 좀만 더 내려야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내가 그럼 얼굴을 가려서 안 예쁠래나? 나중에 빗질을 해줘야겠어. 빠바밤밤. 오늘, 그 영상 시작 전에 편집된 거지, 있지만. 옷 입히는 프린세스 옷장? 퍼피 옷장 프린세스 무도, 장미 무도에는 없었는데, 다른 거 알리엑스프레스에서 온 거는 제가 영상을 잠깐 까먹었던 거. 따로 짜금 찍어놨다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같이 올려도 될 것 같아서 인형 옷만 따로 인형 따로 이렇게 올리려다가 그냥 영상 길게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연습 편집하면 되니까 영상을 그래서 그냥 같이 찍기로 했어요. 어쨌든 이 아이는 이제 별의 분이라는 아이인데 선착순에서 실패에 광탈했던 애거든요. 제가 원래 폰디드 선착순이도 엄청 잘해요. 근데 얘는 놓쳤던 애. 아니 이거 1초 만에 다 팔려서 못 샀던 애거든요. 엄청 작가님이 유명하신 분인가서 그런가? 보면은 뿔이 이런 이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자석이 세요. 또 분해 분리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되더라고요. 그리고 꼬리도 너무 딱 붙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돼요. 근데 이제 새 옷장도 있어서 머리가 날개처럼 돼 있을 때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파스텔 톤이라 제 스타일은 아닌데 뭔가 그래도 귀엽고 좀 구하기 힘든 아이니까 뭐 새로운 옷장까지. 이름 모르는 옷장이라 빠르게 입혀줘 볼게요. 또 별의 변 특징이 날개 같은 귀, 하트 손. 근데 하트 모양인데 약간 곰돌이처럼 이렇게 손가락인가 이거는?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동물도 아니고. 그리고 엔젤리컬 러쉬 날개 리본. 또 이제 별 머리에 박혀있고 노란색 귀 같은 거에 털이 달렸어요. 특징.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혹시 모르겠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제 취향이 아니지만 여러분 취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얼굴에 이렇게 땅땅땅하지 경락 좀 해주면 예쁘겠다. 그리고 약간 윙 날개 모양으로 말려있는 머리. 이렇게 헤어라인이 좀 정확하게 딱 표시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이렇게 가르마도 있어요. 리본 같은 자수가 박혀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옷도 입혀보겠습니다. 3입 여기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 안에는 원단. 귀엽게 생겼어 그래도.
약간 수정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일직선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붙였어요. 조금 이렇게 이쪽이랑 치마가 붙어 있는 게 아닌데 쭉 이렇게 올려서 붙여보려고요. 치마를 좀 빙그랗게. 튜튜 입은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이쁘게. 너무 이렇게 돼 있어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 앞머리 한쪽밖에 없어. 근데 이건 얘는 롱바디한테 입혀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안 맞아. 벨트 하나밖에 안 써. 엉터리 옷장을 보내준 거 짜증났는데 변해변하고 은근 마음에 어울리지 않아요? 전 좀 마음에 들어요. 벨트까지 써가지고 치마만 좀 수정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죠? 여기 다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제가 하는 게 더 훨씬 예쁠지 기대해 주십시오. 치마가 확실히 예뻐졌죠? 조금 인위적이긴 한데 여기가 붙어서 그렇지 딴 데는 다 붙여서 투투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뻐요. 그리고 이 옆에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여기 옷 사이에 끼워놨거든요. 웨딩드레스처럼 이렇게 내려와요 보면은. 근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옷장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꽤 이쁩니다. 제가 좀 수정을 했거든요. 여기만 좀 빼줄 걸 그랬네. 여기만 조금 뜯을까요? 아니야 빼보자. 조금 뜯었어요. 조금 키웠더니 더 이쁘죠? 된 것 같아. 근데 옷이 날개가 별의분 훨씬 예뻐 보여요. 그래서 별의분도 완성을 했어요. 꼬리까지 되게 이쁘장하게 잘 나왔죠? 인형 모델이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 별로라 생각했는데 이쁘다. 노란색도 귀여워 보여. 옷이 날개다. 생애초 같은 눈썹과 링 날개 눈썹. 지금 내가 너무 매력적이야. 이건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최선을 다한 거라 완성했습니다. 별의분 너 왜 이렇게 귀엽냐. 마지막 마무리는 풀로 마무리. 하트 씬 너무 귀여워. 그쵸? 응? 머리 별 너무 귀엽다. 진심 눈에도 눈에도 별이 있어. 귀여워. 생각해 있다가 오늘의 이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핸드폰 들고 울어가지고 됐다. 이 아이는 크림라이트라는 아이고요. 보라 눈에 제가 사진으로 본 거보다 훨씬 이뻐서 많이 들어요. 이전에 작은 단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무속성 작은 단어라고 소금표도 나올 건데 소금이의 크림하트 아니다. 크림하트가 아니라 작은 단어라 치면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일단 작단이라고 줄여서 작단이라고 소개시켜드릴 영상이 있는데 그 아이 작가님 것 같지 않나요? 정확히 왜 떨어지는지 몰랐네. 그 정확히 모르겠는데 눈이 약간 그렇게 생겼어. 아닌가? 그래페 비나스 이런 애들도 이런 눈이랑 다른 작가님 건가? 어쨌든 비슷한 느낌이라 데려왔는데 눈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매력적이야. 레이스 느낌? 체스말이 있는 거 보니까 크림 나이트라 했으니까 또 나이트 말 장기 체스가 모티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체스 문양인가 이것도? 스페이드? 이거는 분리형이 아니네요. 얘만 분리형. 양갈래까지 해서 옷도 같이 입혀볼게요. 어쨌든 리뷰를 하려고. 근데 색이 좀 독특해요. 회색이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런 색깔 원했어. 독특한 색깔. 솜이 항상 막 살색이라 일단 옷도 입히고 양갈래도 같이 해줄게요. 근데 이거 왜 분리시켜놨을까? 그게 더 편해서? 있어야 예쁜데. 없으면 남자 솜 같지도 않은데. 아닌가 남자 솜으로 꾸밀 수 있나? 쌍꺼풀처럼 이렇게 돼있는 것도 있어요. 되게 예뻐요. 보라색 자수가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뿔도 그렇고 이 체형인 게 마음에 든다. 이거 막 딱똑딱똑딱해서 짜증났을 것 같아. 잘 안 붙어갖고 귀도 내려가 있어서 매력적이에요. 입도 일직선으로 해서 코도 조만해. 너무 귀엽고 예뻐. 생각보다 예쁜데요? 옷도 입히고 오겠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끼! 제이모들은 별로 안 어울릴 것 같고 장미가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잖아요. 양갈래 했어요. 되게 귀엽더라고요. 앞머리도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너무 예쁘고 특이한 솜인 것 같아. 여기 있고 눈썹도 있고 뼈를 심어주고 싶을 만큼 너무 귀여워서 마음에 들어요. 얘는 바지가 없어가지고 옷만 입고 얘를 설정. 우리 팬이다 크림 나이트야. 저는 이제 이름에 크림 들어가는 제 취향인가봐요. 크림 아트 크림 나이트. 크림 이런 애들 너무 좋아. 엄청 예뻐요. 소치만 해도 엄청 예쁘더라고요. 많이 들었어. 근데 치마가 조금 싼 이유가 있었어. 뭔가 펑퍼짐에서 스타일이 안 어울리거든요. 얘를 좀 접어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예쁠 것 같아요. 옷을 좀 수정시켜줘야겠어. 이렇게 보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너무 다리가 짧게 보이잖아요.
30cm 전용 옷 같아, 뭔가. 아니, 라면 부서가 뭐야. 그쵸? 애매한데? 여기서 라인 너무 예뻐. 마음에 드는데, 치마만 수정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큰일 너무 예쁘다,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해. 진심 사랑스럽다. 다음, 짜잔. 옷을 좀 수정을 했더니 예뻐졌어. 머리에 리본을 여기에다가도 가리면서 해봤거든요? 근데 머리에다 하는 게 낫더라고요? 처음엔 허리 하는 게 나은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 머리가 나왔다. 그리고 포인트 이렇게 가까이 두면 진짜 예쁘다. 크림 라이트까지 완성. 그리고 장식장에 넣어두고 다른 인형들이 올 애들이 아직 많은데 배송이 아직 안 된 애들이라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아끼는 인형도 하나 있거든요. 두 채나 생겨서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충 짐작 가실 것 같아요. 뭔지 그것도 같이 리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인형들은 또 언제 올려나. 옷이 좀 남았어가지고 이쁘고 엄청 예쁜 옷들이 좀 남았어가지고 인형이 오면 입혀주고 싶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댓글과 눈매 그리고 작은 이 회색이 피부 색깔로 약간 회색 톤인 매력적인 아이 뱀파이어 같은데 느낌이 근데 아니고 테스를 모티브로 한 것 같은 머리에 이렇게 스페이드 아트 클로박 스페이드는 있는 크림 라이트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개똥모인 것 같아. 쌍둥이 소민형인데 동해닌 개똥모라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헷갈려. 누가 동해인인지 대체 누가 개똥무인데.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쌍둥이 인형이니까 검정색이랑 흰색이 있는데 둘 다 산 다음에 리뷰를 할까 하다가 이것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사실 돈이 요새 퇴사해가지고 없어서 이 아이만 지금 갖고 있을 거야. 안 하기도 좀 리뷰를 안 하기도 하고 나중에 두 개 다 생기면 또 리뷰하면 되니까 같이 해줄게요. 이 옷이요 원래 뭐가 이상한 로고가 있어. 되게 허접한 옷이었고 소매가 쓸데없이 길어서 룸바디용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일단 좀 줄였고 지금 이렇게 좀 올렸어요. 소매를 걷었고 귀엽게 생겼어. 눈썹이 이렇게 물결에 또 하얀 눈썹에 까만 눈동자 입 앙단 입술 귀 여기 같은 거 흰색 좀 뾰족한 게 특징이야. 이 바지는 그냥 문방울 어쩌고 까넬레였나? 그가 입었던 옷에 치마가 더 이쁘고 바지는 굳이 밑에다 속바지 안 입혀도 될 것 같아서 입힌 건데 옷이 없어가지고 허접한 옷을 입어서 그렇지 얼굴은 귀엽게 생겼어요. 나름 괜찮지 않나요? 남자도 귀여운데 나중에 더 예쁜 옷 입혀주면 되지. 좀 평범해도 나는 귀여운 것 같아. 마음에 들어.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마지막 화려한 속임으로 소리만 들어. 아 그 전에 우리 전에 있던 속임 중에 처음으로 비싸게 될 것 같아. 논란성이라는 아주 연금이랑 이렇게 입혔던 애가 있거든요. 찍찍이 제가 달아줬을 거예요 아마. 그쵸? 찍찍이 제가 달았고 이거 빼는 원래 있던 스카프랑 옷 해서 입혀놨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좀 평소롭고 안 어울려서 빼주고 옷도 사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롱바디용이 아닌데 진짜 너무 애기야 옷 같아. 내려 입으면 좀 괜찮은데 모르겠어. 그래서 연금이가 좀 송갱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뼈갱이고 싶어. 뼈를 진짜 심어줘야 되나 또? 그건 너무 개고생인데 오래된 놈인데 제가 데꼬는 지 초반에 좀 데꼬는 아이라 롱바디 한참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아이죠. 이 아이 옷도 벗겨서 갈아입혀줘야겠어. 이번에 알리에서 왔던 세라복 있죠? 그거 입혀주면 될 것 같아서 옷을 좀 갈아입혀주고 연금이 그래도 뿌리도 있고 일체형이겠죠?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일체형이고 귀도 일체형 언니형 아니라고 썼었어. 사과만 왜 귀여워. 머리 스타일도 귀엽고 은금이도 옷을 입혀줄게요. 머리 뒤에는 좀 귀엽게 생겼네.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아, 흰색 옷도 주인이 없었잖아요. 아, 바지가 없었잖아요. 아, 발가락 없어요. 이거 바지가 없어요. 이거 입으면 되겠다. 그쵸?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바지도. 다른 줄, 바지. 이거 입으면 어울릴 것 같아. 바꿔서 입혀줘. 25cm 옷이 아니라서 20cm 옷을 안 맞았었는데 은근 잘 맞는데 꼬리가 밑에 있어갖고 이게 세러보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엄청 내려가서 좀 뭔가 야한데요? 근데 뭐 옷이 입혀지긴 한다 안 입혀지진 않는다. 그리고 스카프는 좀 안 어울리고 몸만 답답해 보여서 엉덩이 디테일 포인트를 놔뒀다가 그냥 다른 선에 입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뺐고요. 치마는 웃긴 게 이게 악마꼬리가 남아있는데 분해가 안 되잖아요? 하트 모양이 특징이라 이뻐요. 근데 보시면 여기 발바닥도 하트인데 마음에 좀 아쉬운 거는 작가님이 이쁘게 하셨겠지만 사과씨 같이 생겼지만 뭔가 끼죽끼죽해서 마음에 안 들어 이 부분. 좀 징그러운 황금포즈 느낌? 그래도 좀 맞긴 맞아서 예쁘다고 생각해. 오, 여기 눈에 하트는 마음에 들어. 사과 머리. 아 눈에 먼지 들어갔어. 귀도 이렇게 꺼내면 이쁘장한 연금이가 되고 치마엔 토끼 컨셉인지 토끼 꼬리가 달려있더라고요. 얘는 악마 꼬리가 있어서 앞에서 보면 괜찮은데 뒤에서 보면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럼 치마도 입혀볼게요. 아까 하다가 좀 풀렸어. 아직 다시 아 너무 내려오네. 뭔가 민망스. 그 뒷모습 토끼 꼬리인데 악마 꼬리까지 있어. 그래서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도 좀 잘 어울린 것 같기도 하고 그 고양이 같은 느낌 머리. 왜냐면 또 토끼 같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악마였다. 근데 귀엔 또 토끼잖아. 은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 앞에가 되게 이뻐. 앞에는 생각보다 이쁘게 잘 됐어. 아까 그것보단 낫다. 근데 이렇게 하면 내리면 배가 보여가지고 그건 좀 낫다. 내리는 게 그래도 아까 너무 올라가 있었어. 이쁘죠? 귀여워. 어떻게 연금이가 너무 귀엽다. 진짜 소녀 느낌인데? 이쁘잖아? 너무 잘 어울려. 근데 이 머리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머리를 좀 바꿔줄까요? 애매해요. 너무 옷이 내려간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내렸어. 이렇게 입힌 게 더 정확할 것 같아. 그렇죠? 더 예쁘죠? 그래도 아까 보다 더 안 내려가서 어깨 부분이 너무 내려가서 그랬는데 딱 맞게 잘 입힌 것 같아. 이렇게 독사고 문신 같게 됐어. 머리핀이라 갈아주려고 하고 어울리는 게 없을까 했는데 어두운지 안 보이네요? 샀는데 안 어울려. 해줄 걸 못 찾았어요. 나중에 뭐 생기면 해주면 되겠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연금이도 저 사람 머리카락으로 리뷰를 끝냈고요. 전에 한번 했었는데 옷을 바꿔 입혀줬어. 새 옷을 입히니까 너무 예뻐요. 이 옷을 대체 누굴 입힐까? 이쁜 옷인데 인형이 많이 없어서 애매했는데 25cm 인형한테 또 잘 맞아서 20cm 옷인데 다행이네. 실물로 보면 되게 예쁜데 화장실도 잘 나오네. 악마뿔을 가진 베스봉쇼 모티브 같은 체크무늬 앤디스 같기도 하고 동화 컨셉으로 나온 것 같은 우드아이 연금이 토끼 같은 입술까지 마무리했고 이것도 예쁘다. 이분까지 포인트. 머리가 긴 게 진짜 매력적. 연금이도 리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재활용 할 때 안에 종이 들었어. 귀걸이도 해주려고 인형들한테. 어 마지막 소리야 인형은 대만의 크리마트라는 아이인데요. 두 채가 생겨서 한 채를 판매했어요. 곧 배송을 보낼 예정이고. 근데 이제 걔는 몸체만 입고 이 아이는 옷 다 입힌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10cm 애들 옷장에 있던 핀이랑 여기 뒤 보면은 몽글몽글하지만 핀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10cm의 인형이 있는 머리 안 된데 뭔가 여기 자수가 잘못된 아니 원래 이런 건가 보다. 그리고 여기도 이 세트 옷에 있는 거 여기 세트 옷에 있던 거라서 아기자기하죠. 근데 치마는 또 그 따로 구매한 거. 그리고 이 아이도 리폼한 거예요. 원래 고양이 어쩌고였는데 이게 그냥 파란 옷이거든요. 10cm 옷에 이거 때문에 마음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옷이 이게 뭐냐면 보여드리죠. 분홍색 옷에 안겨있던 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떼내고 여기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옷을 완성시켰고 보시면은 머리 끈이 있어. 비싸게 보냈어 진짜. 필름이 쩔어요. 크리마트가. 와 얘는 그래서 다운 머리도 이뻐.
뼈윙이라서. 근데 제가 판매한 것도 뼈윙인데 구매한 건 그냥 그대로 바로 보시면 품니까로 사서 품니까에 판단이죠. 내가 그냥 근데 손해보기도 싫고 원가에 패스 없어. 제가 원가에 구매한 게 아닌데. 근데 나중에 크리마트가 원가에 나온 날이 오면 엉엉 올지도. 근데 뭐 있으니까 좋네요. 약간 동공 풀린 듯한 빛없는 느낌이 이쁘고 눈썹 속눈썹 길고 그리고 입속 입술이 이렇게 약간 좀 쳐졌어. 자리에 상처가 있어. 그냥 안대가 있는데 안대는 제가 보관함에서 뒀어요. 왜냐면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 자석으로 돼서 눈이 좀 독특하게 보시면 여기 말고 여기인가? 뭐 딱딱하게 눌리는 게 있거든요. 저 티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쪽 천에서 했는지 안대를 대면 착 하고 붙어. 근데 그 안대를 어떻게 보여줄까 말까 내일 찾아서 보여줄까 하다가 어차피 올리지도 않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게 없는 구성이 아닌데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치마 치마가 따로 산 건데도 어떡해. 이게 20cm 전용인데도 잘 안 맞아가지고 짜증났었는데 좀 더 롱바디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붙였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원래 이렇게 딱 똑딱인데 똑딱이로 안 붙이고 그냥 입혔는데 여기 붙여버렸어. 여기 천에 여기다 꼬맹을 좀 붙여보려가지고 벗기면 돼요. 저는 그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쁘게 다행히 잘 맞더라고요. 다행히 잘 맞아서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게 입혔어요. 말도 좀 몰라요. 여기 따로 붙이거나 티가 나긴 하는데 리본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오리가 고정이 안 돼. 됐다. 너무 귀여워. 이것저것 짬뽕 자체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매력적인 크리마트까지 이들이 만들겠습니다. 제 최애예요, 솔직히. 근데 이거 까는데도 저기 다 넣어놨는데 틈이 터질라고 그러죠, 지금. 그냥 쓰러져서 난리 나서 정리를 해줘야 돼. 한번 쓰러진 것처럼 단단하게 고정시켰더니 이제 안 떨어지거든요. 한 세 번, 네 번 단단하게 고정시켰더니 드디어 됐어. 그래서 카넬레까지. 당분간 소민형은 퇴사됐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하기 힘들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판매할 예정이라서 베리, 무속성 베리랑 베리타워도 판매할 생각이고요. 베리타워는 따로 제가 리뷰를 안 했는데 못생겼어서 진짜 그러니까 완전 손이 다 이쁘긴 하지 애기 같아도.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서 말을 좀 실수했는데 못생긴 건 아니고 제 기준에는 별로라 판매할 생각입니다. 베리타워 베리 딱 두 채. 겐쟁이 지금 머리 날아가서 좀 그런 게 이상한데 옷이 지금 안 맞는 애들도 은근 있거든요. 보면은 뭔가 안 어울리는 애들이 있어. 판매하고 다른 옷장을 사야 되나? 고민도 돼. 지금 직업이 없다 보니까 퇴사를 해가지고 월요일에 전화해서 할 일이 좀 많아요. 청소하느라 힘들었어. 여기 있는 애들 다 치워야 돼요. 이걸로 인형 리뷰를 마치고 끝마치겠습니다. 크리마트 백님 연금액까지 졸려. 늑대소녀 연금액은 저쪽에 있어. 치마 좀 보여서 민망. 안녕. 바이바이.